오늘은 12월 30일, 2019년도가 하루 남았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를, 전부 다 한번 아주 간략하게 요점 잡아서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느끼기에, 그 키포인트라고 생각되는 점하고, 그다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그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한 번에 싹 묶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 장별로 키워드를 하나씩 뽑아볼까라고 시도는 해보았으나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안 되더라고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생각한 대로 키워드 하나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뽑아보면 그 1장에서는 약간 그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받는 이유, 이제 보상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재림 때 칭찬, 영광,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겪는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2장에서는 이제 신자로서 어떻게 이제 어떤 태도와 그 행동 강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 면에서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해보았어요. 하나는 태도적인 문제로 자신의 그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실을 선하게. 근데 여기가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선한 행실이 아니고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3장 말씀에서는 이제 그 이게 보통 그 남편에 대한 그 부인 아내 그런 걸로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더 제가 더 중요하게 본 거는 말로 남들이 나의 말로 구원을 받게끔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아내가 남편한테 신자가 아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4장에서는 약간 그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그 가장 그 줄기가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한마디로 정신줄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제 그런 뜻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덩어리는 그 이제 그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예,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주목한 내용은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런 부분이었고요. 베드로 후서는 뭐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잘 제가 내용을 이렇게 찝지 못했고요. 1장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8가지의 그런 덕목들이 나와요. 그 덕목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즉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1장의 주를 이루고 있었고, 3장은,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자. 그랬는데 이 내용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릴라손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그 주차장 앞입니다. 네, 부분, 좀 저한테 특별히 더 강하게 와왔던 부분,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에 스쳐 지나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먼저 2장 18절 말씀에서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영문에는 harsh라고 되어 있고, 아까 대조되는 그 사환들은 slave, 노예였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 시대에 이제 대입해 보면 이제 일 관계, 업무 관계일 텐데요. 그러니까 일을 지시해 주는 사람과 일을 그 시행하는 사람의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요는 그 좋은 그 주인을 만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려운 까다로운 성격이더라 하더라도 내 순복하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 정말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예, 그리고 2장 21절,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좀, 상당히, 좀 놀라웠는데요.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거 자체가, 뭐, 별로 칭찬받을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선을 행하는 거로서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참는 과정이 거의,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거는, 연극 무대에 온갖 그런 어려운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그 세팅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딱 던져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 여태까지 왜 이런 게 있지? 막 이런 거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거를 보고 나니까 이거를 지금 읽고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냐의 자체가 목적인데 이 세팅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제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할 때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게 아, 이런 이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 보면, 3장에 특히 이제 그 13절부터, 이어지는 글인데, 여기서 그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어떤, 뭐, 재해가 났다거나 폭풍이 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거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전염이 되나 봐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 옆에서, 이거 난리 났다, 큰일 났다라고 하면, 괜히 저도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바로 동화되고, 이제, 막, 마음이 심란해지고, 걱정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시는 거죠. 이 두려움이 원래 또 죄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누가 막 큰일 났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쉽게 동의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진짜로 무서워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좀그 두려워하는 거를 조금 해소해 주거나 좀 적어질 수 있게끔 제가 만약에 이게 생각이 난다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의 그좀 바람직한 그런 태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베드로 후서에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 8가지 덕목이 나와요. 사랑, 형제 우애, 경건, 인내, 절제, 지식,
덕, 믿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켜야 되는데, 왜냐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 택하심을 받은 이유다. 그이 여덟 가지 그 열거된 것들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 갈라디아서였나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있었어요. 아홉 가지.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아홉 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하고 여기서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덕목들하고 좀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서로 연관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행하면 이러한 여덟 가지를 행하면 실족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이 여덟 가지 또 사랑 성령의 열매도 제가 항상 외워야지 했는데 잘못 외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도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요. 좀 누군가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여덟 가지 또 사랑, 형제, 우애, 경건, 인내, 절제, 지식, 덕, 믿음. 이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얼떨결에 시작한 그런 일기 쓰기 식으로 한 성경 읽기인데 또 금년을 마무리한다니까 좀 감회가 좀 기분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네, 하여튼 잘 1월 1일 새해 건강하고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맞으시고요. 내년에 새해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